박사님, 네. 새로운 실험실에 왔는데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디스님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총디스는 열정, 패기, 그립자!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디스님만의 고유한 기본 요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세포예요. 아, 세포. 네. 오늘은 그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세포를 눈으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양파랑 뭐 미역 이거 왜 있나요? 이것은 미역이 아니고 검정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쫙 벗겨보세요. 오, 나왔어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네. 스르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 안에서 볼 때 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염색을 해서 볼 거예요. 그 염색을 하는 용액이 바로 이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 용액이에요. 얘는 핵을 염색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커버글래스를 이제 덮어야 되거든요. 가장자리부터 대놓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짜잔! 먼저 우리가 만든 이 양파,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우와! 이거예요, 세포가? 네. 이렇게 방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눠져 있죠? 아니, 벽돌을 이렇게 착착 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하나하나가 세포예요.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오! 이렇게 봐서는 또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아, 잠자리! 날개처럼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경계, 세포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세포벽이에요. 야, 이게 경계? 네, 이 세포벽. 식물 세포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것도 네, 맞아요. 세포마다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핵이에요, 핵. 핵? 양파는 이렇고 아까 그 미역 같은 거 있어요. 검정말. 검정말. 검정말을 한번 볼까요? 이야, 검정말. 네. 더 촘촘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오이 뭐야. 오 박사님. 네. 야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 맞아요. 뭐예요 근데 이게? 얘들은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도 동물 세포에게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가 하는 일이 바로 광합성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따라서 이렇게 세포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 백합. 자, 어떠세요? 이야, 약간 차별점이 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볍씨 같아요. 공변 세포예요. 사실 공변 세포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두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자, 이 공변 세포 두 개의 그 팽압의 차이에 의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데요. 이 기공에서의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기화로 인해서 식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기능이네. 네.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동물 세포를 동물 봐야죠. 세포. 보여주세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두둔, 두둔. 이걸로 코를 파라는 거죠? 코? 이게 면봉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추출할 세포는 구강 상피 세포예요. 저 입에다가 아? 네, 한 여러 번 이렇게 골고루 면봉에 묻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물방울을 한번 떨어뜨릴 거고요. 요 위에다가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피세포를 볼 때는 이 파란 색깔 메틸렌 블루를 이용을 할 거예요. 살짝만 염색할 수 있게 이 가장자리에 세균이 얼마나 있을지. 세균이에요? 세포예요? 세포를 보는 거죠. 구강 상피세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현미경으로 가서 볼게요.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요.
이 세포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보이는 염색된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물이 바로 핵이에요, 핵. 좀 더 여러 개를 보려면 배열을 낮춰서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우주의 행성 같아요. 떠다니는 행성 모양이. 우리 몸이 우주죠. 야. 구강 상피세포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핵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식물세포랑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가진 이런 세포의 소기관이나 이런 종류가 조금씩 다르죠. 신기하네요. 우리가 살면서 세포를 눈으로 보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실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